청주 산담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황갈색 이물질이 대량 발견됐습니다. 어디서 온 것인지 원인조차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 인근 산남 삼지구를 흐르는 산남천입니다.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고 하천 중반부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떠다닙니다. 하천 구석구석마다 흘러내려가지 못한 황갈색 침전물이 이렇게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. 여기서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나쁘죠, 보기가. 이렇게 빨리 시정을 해달라고. 구청도 이물질이 무엇인지 왜 생긴 건지도 모르는 상황.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류지역으로 좀 가서 방류 어떤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. 하천에 연결된 우수관에서 유입된 성분일 가능성과 인공하천인 산남천 및 철과 망간이 산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미평천으로 이어지는 산남천 유수지 인근에서도 검은색 띠가 생겨나며 악취를 풍기고 있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